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스마트 IT 학부에서 드론, 자율주행차에 인공지능 기술들을 응용하며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노는 교수 한상익입니다. 스마트 IT 학부에는 재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전공 학술대회 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졸업 작품 중 우수 작품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요리하다 보면 손에 이것저것 많이 묻어있는데 레시피 검색도 하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데, 올해 저희 재학생이 음성으로 레시피를 알려주는 보이스 레시피를 만든 팀이 학술대회 학생 논문 경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쓰고 포스터도 제작하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는 게 학생들에게는 매우 떨리고 긴장되는 일이지만 힘든 과정을 통해 엔지니어로 한 단계 성장하는 길이기에 여러분도 스마트 IT 학부에서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취업하기 위해 자격증도 따고 또 스펙도 쌓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자격증이 졸업과 취업의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자격증 따면 할 줄 아냐? 그래서 진짜 할 줄 아는 학생이 되게끔 하려고 스마트 IT 학부 전공 관련 각종 대회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학생들을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에 개최된 공군 참모 총장배 페이스 챌린지, 무인항공기 드론 코딩 경연 대회에서 스마트 IT 학부 재학생 두 팀이 현대비행 부문에 참가했는데요. 우리 학생 등이 그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 테마곡에 맞춰 멋지게 드론 5대를 날려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스마트 IT 학부를 졸업할 때쯤엔 남들처럼 자격증도 많이 따긴 하겠지만 자격증보다 진짜 할 줄 아는 나라는 스펙을 갖고 졸업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재미있는 경험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마트 IT 학부는 매년 전공 관련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6개 팀 24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하여 SM 스마트 드론 레이싱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올해는 이어서 SM 스마트 드론 코딩 경진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IT 학부는 고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코딩법, 자율주행차 코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 주체는 항상 우리 재학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 IT 학부 재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에게 드론, 자율주행차의 조작법, 코딩법 등을 알려주며 또 다른 성취감을 느끼는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경험이 넘치는 세명대학교 스마트 IT 학부에서 열심히 즐기다 보면 졸업할 시간이 다가오는 신기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